6.1 섹션의 Introduction to Continuous Dynamical Systems 보겠습니다. 일단 example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discrete 이건 discrete time이죠. 이거는 discrete time dynamical system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요거 제목이 continuous time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책에는 그냥 컨티뉴어스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는 챕터 7에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봤었죠. 0.07에 뭐 x of t 뭐 이거를 여기서는 뭐 이만큼 이제 7%뭐 이자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뭐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화식을 쓰면 뭐 1.07에 x of t 이렇게 쓰죠. 여기서 t는 지금 정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가 챕터 7에서 배웠던 discrete time. 책에서는 그냥 discrete이라고 나옵니다만 어쨌든 discrete time이라고 씁시다. discrete time linear dynamic system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죠? 예, 사실은 t가 정수니까 이건 뭐예요? 예, 등비수열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풀면 솔루션이 어떤 형태로 나와요? 1.07에 예, t승에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t-1에 뭐 수열이니까 x1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x0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솔루션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요런 예. 요런 미분 방정식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분 방정식 중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거. 네.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이게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x of t죠. 이것도 이제 x of t죠. 그래서 x of t를 한번 미분했을 때 어떤 상수 곱하기 x of t가 되는 형태.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거를 풀려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자, x of t를 왼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x of t 분의 x prime of t는 요거는 0.06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양변을 적분해 주면, 그렇죠? 그러면은 양변 적분하면 ln의 뭐 절대값에 여기 x of t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는 0. 뭐 이런 0.06 t 뭐 플러스 c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썼었죠. 예. 그래서 x of t 예. 이게 0.06 t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요. 정리하면 x of t는 우리가 예. e to d 0.06 t 예. 곱하기 x0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0는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죠. 또는 뭐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니셜 컨디션 또는 뭐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임이 0일 때 스테이트가 x0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죠. x of t라는 스테이트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t는 지금 어떤 컨티뉴스한 그런 밸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t는 리얼이죠. 자, 그래서 근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이거를 이제 0.06 요거의 전체 t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1.0618 의 t 제곱 x0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discrete time보다 좀더 이자가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시스템이 뭐좀더 이자가 작다 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게 뭐냐면 뭐 이자가 뭐 크냐 작냐 그거 따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챕터 7하고 비교를 해서 챕터 7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게 물론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배우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예, 이런 걸 배운 거죠. A 곱하기
X of T. 예, 요걸 배웠고 여기서 T는 이제 정수였어요. 정수.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챕터 9에서 지금 챕터 9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그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of T가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한 거죠. 이렇게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X of T. 자, 이렇게 된 형태. 그리고 여기서 t는 이제 리얼이에요. 예, 그래서 continuous time이라는 말을 제가 쓴 거고, 그렇죠? 여기 정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t를 이제 discrete ti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t는 리얼이니까 예, continuous time이라고 쓰는 겁니다. continuous time.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왼쪽 거의 솔루션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솔루션이 x of t 풀면 x of t는 a의 뭐 t승의 x0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등비수열이고, 그러면 오른쪽 이 미분 방정식, 그죠? 이거 미분 방정식이죠. 어찌됐건 뭐 한 번밖에 미분 안 해서 너무나 쉽지만, 그러면 이건 솔루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 of t는 2의 k t승 곱하기 x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좀 대입해 보면은 이게 된다라는 건 금방 나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 여기 위에 있는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 보면은 이게 솔루션이 된다라는 건 이제 금방 나오죠. 그래서 어찌 됐건 예,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어떤 그러니까 discrete time 쪽에서의 이건 이제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difference 이건 요거는 요건 이제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하고요. difference equation. 왜냐면 여기 t 플러스 1, t 뭐 이거다. 요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은 영어로는 differential equation이죠. 그렇죠? 그래서 difference equation,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어쨌든 여기는 한 번의 difference만 있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한 번 미분한 것만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솔루션을 이제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챕터 7에서 예, 챕터 7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것도 배웠어요. 요거 difference equation인데 요게 이제 그 matrix일 때 또 이미 배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a가 n by n matrix일 때도 벌써 우리가 솔루션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t는 여전히 뭐예요? 예, 정수죠. 그래서 우리가 discrete time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벡터가 있어서 이게 지금 n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x1 of t 쭉 해서 xn of t까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요. 예,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솔루션이 어떻게 나와요? 아, 그래서 xt는 솔루션이 예, a의 t승 곱하기 x 제로 이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예. 뭐 대입해 보면은 뭐 당연히 될 거고, 그래서 대입해 보면 된다라는 건 금방 되고, 그래서 요게 솔루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뭐 정말 쉽죠. 예. A가 지금 스칼라에서 매트릭스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잘 성립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잘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이거 a 곱하기 x of t 예, 이건 벡터가 아니구나 이런 벡터가 아니죠 예, 벡터 말고 예. 그래서 요거 풀면은 좀 전에 했잖아요 예, 요거 풀면 x of t가 그쵸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자 a였는데 그것을 매트릭스로 바꿔서 하더라도 굉장히 뭐 흡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솔루션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솔루션, 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여기 예, 표시하는 이 솔루션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왜 좋아하지 않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x of t가 이렇게 그래서 limit 해가지고 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솔루션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지나면 이 스테이트가 어디로 가느냐 예, 이것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거 여기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제곱하는 거는 이게 쉬우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알려고 하면 즉 리미팅 뭐 비헤이비어 또는 뭐 리미팅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트릭스 A를 무한번을 곱해야 되죠. 근데 매트릭스 A를 곱하는 거 자체가 n by n 매트릭스를 한번 곱하려면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죠? 이게 n 제곱번이 드나? 예, 하여튼 뭐그 정도 들겠죠. n 제곱번 정도. 근데 그거는 굉장히 피곤한 거죠. 예, 그래서 n 제곱번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한번을 1000번 한다면 이제 n 제곱에 1000 배를 한 것만큼 우리가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미팅 스테이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솔루션을 만족하지 않고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뭐 어떤 짓거리를 해요? 네, A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B, S, 인버스. 물론 여기 뭐 D로 썼다가 B로 썼다가 책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근데 뭐 SBS라는 방송국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외우기가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B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책에도 B로 나왔고요. 자, 그래서 만약 이게 된다면 이게 닐죠? 예, 아이겐 디컴포지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iagonalizable 하면은 A가 대각화가 가능하면 이렇게 쓸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S에다 쭉 쓰고 이제 B에다가는 뭐 아이겐 그 value들을 쫙 깔고 대각선에다가. 그래서 요거가 가능하면은 요거 이거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T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SBS 인버스, 그다음에 여기 SBS 인버스 이거를 쭉몇번 해요? T번 하는 거죠, S 인버스 하고 그다음에 X0에 그 이니셜 벡터, 예,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주니까 여기서 S 인버스 S 이것들은 다 이제 만나가지고 없어지죠. 예, 그래서 S에 BT 승에 그다음에 S 인버스에 X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나이스한 거는 뭐예요? 여기 자리가 없어서 위에다 쓸 텐데 여기 B의 T승은 이게 원래 B가 뭐였냐면은 람다 1 해가지고 쭉그 아이겐 밸류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이거의 T승이 되죠. 근데 이게 그 다이어그날 매트릭스의 이 T승은 그냥 예, 각각의 T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람다 n의 T승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A의 T승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뭐 짜증난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B의 T승 또 있지 않냐? 그럼 뭐 간단해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B는 지금 다이어그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T승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T승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고 그냥 이 각각의 원소들을 그냥 T승해 주면 되거든요. 아이겐 밸류를. 그래서 이 B의 T승은 무작위 계산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 리미팅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거죠.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하면. 자, 그거는 어쨌든 챕터 7에서 봤던 거고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챕터 9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 이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보고 싶다. A의 X 벡터.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T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리얼 넘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예, 시스템이다. discrete time 시스템이 아니고. 그 다음에, scala field라는 용어가 있고요. vector field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도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편의상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리기가 곤란하니까 2차원 평면에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평면에서 온도를 재면 이게 어떤 점 하나를 여러분들이 찍으면 여기 온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뭐 32도 아니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으면 뭐 여기는 14도 뭐 여기는 뭐 0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면에 아무거나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 각각 그 숫자 하나가 적힐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스칼라 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에 어떤 스페이스에 그게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계속 2차원으로 할 겁니다만 그점 하나하나에 이제 스칼라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스케일러 필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벡터 필드는 뭐냐? 뭐 비슷한 거예요. 예, 벡터 필드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어떤 뭐그 점에서 바람의 어떤 바람 벡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벡터를 예. 벡터를 할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각각 점마다 요렇게 어떤 점이 주어지면 요 벡터를 요렇게 할당하는 거예요. 할당할 수 있겠죠. 뭐 아무렇게나 어쨌든 어떤 점에.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오히려 언클리어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뭐 전자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공간상의 어떤 여러분들이 한 점을 잡으면 거기에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기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벡터죠. 그렇죠? 예, 그게 방향이 있잖아요. 값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든 마그네틱 필드든 어쨌든 둘다 우리가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그래서 뭐 과목 이름도 전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electric field가 있고 magnetic field가 있는데, 어쨌든 둘다 vector field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점이 있으면 이렇게 vector를 할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vector field라고 하죠, 그렇죠? 뭐 다른 과목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direction field라는 말을 또 씁니다. direction field. 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vector field랑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그 vector는 어쨌든 크기하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기하고 방향을 다 그리기가 좀 힘들 때 방향만 그리는 거예요. 그럼 크기는 어떡하냐? 크기는 그냥 일로 잡는 거야. 뭐 일로 잡던 어쨌든 뭐 뭐로 잡던 간에 어떤 그냥 똑같은 길이로, 예, 그래서 똑같은 길이로 그리면은 그럼 벡터 필드인데 어쨌든 크기 정보를 무시한 거잖아요. 예, 그것을 방향만 살렸다라고 해서 direction fie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벡터 필드의 일종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왜 direction만 그리냐? 크기도 그리는 게 크기를 안다면 당연히 magnitude도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매그니튜드를 그리기가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션만 잡아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러한 벡터 필드 그림을 디렉션 필드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렉션 필드라고 했을 때 이거 벡터 필드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자, 익샘플 2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것의 디렉션 필드를 그려봐라 라는 건데요. 별건 아니고 어쨌든 뭐 지금 2D 벡터잖아요. X,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자, 여기 이렇게 그려 놓고 여기가 지금 X1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X2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AX에 대한 디렉션 필드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어떤 점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이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평면상의 하나의 점이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뭘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4, 3을 이렇게 예,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예, 그걸 그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곱하면은 지금 얼마가 나오죠? 3 나오고 7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3, 7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크기는 무시하고 예, 3, 7 방향으로 그 3분의 7 기울기 그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면 책에 뭐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 이런 쪽으로 하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책에 있으니까 네,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있거든요. 네, 책에는 아마 챕터 8으로 잘린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렉션 필드를 한번 그려봐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디렉션 필드에서 대략적으로 뭐 아이겐 그 벡터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명확하죠. 여기 보면 지금 요렇게 요 벡터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그 x 벡터에다가 a를 곱했을 때의 그 방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그런데 어때요? 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녀석은 a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이 디렉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희한하게도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그 디렉션 필드의 그러니까 벡터 필드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1, 마이너스 1은 사실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람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X equal 람다 X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이 X 벡터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하잖아요. A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아이겐 벡터가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1-1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때의 아이겐 밸류가 얼마냐면 -1이 됩니다. 왜냐면 뒤집히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뭐 지금 제가 좀 그리다 말았는데 그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근데 여기쯤에 이제 이런 방향이 나타낸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지금 그림이 제가 좀 엉망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책을 보시기로 하고 핸드아웃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방향 벡터가 1,2인데, 예. 근데 이게 그 a를 곱하더라도 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ax 벡터에 람다 x 요걸 풀면 요 x 벡터 방향이 지금 뭐가 하나 또더 나오냐면 여기 1,2가 하나 나오고 그때 람다는 5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의 어떤 그 아이겐 벡터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디렉션 필드를 좀잘 그려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대충 그려가지고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고요. 자, 페이스 포트릿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포트릿이 뭐냐면은 지금 아래 그림처럼 그러니까 몇 개의 그 자취만을 그린 거예요. 몇 개의 자취. 그래서 우리가 자취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자취는 어떻게 알아내요? 벡터 필드를 그려가지고 또는 뭐 디렉션 필드를 그려서 그 디렉션들을 쭉 이렇게 이으면은 그 자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취들을 쭉 이어주면 이제 몇 개의 중요한 트라젝토리가 나옵니다. 몇 개의 중요한 자취가 나오는데 그것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페이스 포트릿이라고 하죠. 근데 이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린 페이스 포트릿은 이건데 이 녀석은 사실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미분 방정식의 페이스 포트릿이에요. 그러니까 그 x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니셜 스테이트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방정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니셜 스테이트를 여기다 줬다. x0를.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디로 계속 접근해요? 이렇게 원점으로 쭉 접근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다. 뭐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그 중요한 자취들을 그린 거 이것을 이제 페이스 포트릿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미분 방정식 즉 DXDT는 뭐 1, 2, 4, 3, 2, X 이렇게 제가 지금 예를 든이 미분 방정식은 사실 굳이 페이스 포트릿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수식 적으로 푸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x 벡터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페이스 포트릿을 왜 배웠냐 쓸데없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미분 방정식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스템을 뭐 수학적으로 측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학적인 모델링으로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미분 방정식 형태를 띨 수가 있고 실제 시스템은 그러면은 아날리틱하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솔루션이 안 나와요, 아예. 네. 그럼 어떡하냐? 포기하냐? 포기를 안 하죠. 그때 무슨 짓거리를 하냐? 네, 페이스 포트릿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포트릿을 그려서 자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답이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뭐그 이후에 또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포트릿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럴 때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dx
뭐 dt가 뭐 그럴까요? 뭐 a 뭐 x 벡터 뭐 더하기 뭐 훨씬 더 복잡한 거 어떻게 할까요? 뭐 x 벡터에 뭐 적당히 자기 자신의 내적을 했다가 뭐 이걸 뭐 다시 또 뭐 x 벡터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요거는 이제 스칼라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온갖 지저분하게 이제 막 그 제곱 세제곱이 막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두 번 세 번 미분한 텀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복잡한 것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무슨 테크닉을 쓸 수 있냐면 페이스 포트릿은 쓸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그림 가지고 노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 포트릿 가지고 놀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미분방 정식은 엄청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풀립니다. 근데 example 3는 이건 좀 심하게 쉬운 거고요. 자, 이거는 뭐 2x2 매트릭스이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x 벡터가 지금 x1, x2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각계격파가 되잖아요. 예, 각계격파가 되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커플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x1하고 x2는 지네끼리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따로 놀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각화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각화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이란 말 자체가 웃기죠. 왜냐면 지금이 대각선 행렬이니까, 대각 행렬이니까. 근데 어찌 됐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다는 거는 이제 이게 그 각계격파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x1하고 x2는 따로 논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을 이렇게 따로 뽑아 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뭔지는 알잖아요. x1 of t는 뭡니까? 익스포넨셜의 et의 x1의 제로. 그다음에 x2 of t는 여기서 2의 3t의 x2의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한꺼번에 쓴다면 우리가 벡터 이거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et, 2의 3t 빵빵 때리고 그다음에 x1제로 x2제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방 정식을 보고 있죠. 2, 0, 0, 3 x 그렇죠. t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요. 지금 붙이다가 제가 하죠. 자, 어찌됐건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뭐 당연히 람다 1, 뭐 2, 람다 2, 3 이렇게 잡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는 2에 대해서는 1, 0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0, 1이겠죠. 자, 그래서 이 미분방 정식에 대해서 페이스 포트릿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한 거죠? 예, 이게 어떤 이게 이제 x1이고 여기가 x2인데 예, 여기에서 뭘 그리는 거냐면 이제 ax 요거를 각 점마다 그려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잘 이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x축이고 여기 y축이잖아요. 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이거는 이제 아이겐 벡터니까 그 아이겐 벡터에 어떤 여러분들이 점을 갖다 놨을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페이스 포트릿에서 제가 트라젝토리를 그린다고 했지만 자취를 그린다고 했는데 그 아이겐 벡터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트라젝토리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두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물론 0 벡터로 놓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스테이블한 이퀴리브리움이 아니라서 그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지 않아서 약간만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먼지가 잠깐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툭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소기나 뭐뭐 뭐 이런 어떤 모터로 이루어진 어떤 물건을 디자인했는데 미분방 정식 그 어떤 특성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디자인을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잘못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폭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밸류가 인피니티로 간다라는 거는 이게 X1이나 X2가 뭐 전압이나 전류일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중요한 몇 가지 트라젝토리만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슬로우비,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점점 더 뭘로 가요? 예, 점점 더이 Y축 방향으로 가죠. 예, X축 방향으로 가지 않고 Y축 방향으로 갑니다. 물론 접근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진 않습니다. 예, 접근하진 않는데 이 슬로우는 지금 Y축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이겐 밸류가 하나는 2이고 하나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가 더미넌트 하냐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미넌트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미넌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미팅 비헤이비어가 Y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슬로우비. 그래서 보면은 Y축을 쫓아가고 Y축을 쫓아가고. 물론 그러면 X축으로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Y축 컴포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Y축의 이니셜 컨디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왜냐면 이니셜 컨디션이 0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때는 이제 X축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Y축 방향의 성분을 조금이라도 주면 결국 그 기울기가 Y축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Example 4 보겠습니다. 미분방 정식이 있고요. A, X 그리고 여기서 A는 지금 자, 이렇게 2x2 매트릭스고 x 벡터는 뭐 당연히 x1, x2가 이렇게 있다. 물론 지금 다 타임에 관한 펑션이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것도 다 타임에 관한 펑션이고 물론 x 벡터 자체도 타임에 관한 펑션입니다. 그때 이제 x 벡터를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죠. 그쵸? 네, 이 함수를 구해라 라는 거고요. 이거를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건데 보겠습니다. 먼저 책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그래서 A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합니다. 그러려면 characteristic equation을 풀어야 되고 여기 determinant a-lambda i가 characteristic polynomial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 lambda 마이너스 1, lambda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해가지고 제곱 마이너스 5 lambda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다음과 같이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lambda 1을 우리가 뭘로 잡을까요? 2하고 3 중에 lambda 1을 2로 잡고 lambda 2를 3으로 잡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는 지겹게 많이 했으니까 그냥 구할 수 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쓸수 있냐면 A를 SB, S 인버스로 쓸수 있고 여기서 S는 지금 아이겐 벡터를 순서대로 써주신 거고 요 B는 다이애거날 매트릭스가 되겠고 요건 그냥 인버스니까 그냥 인버스라고 놔두죠. 네.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diagonalize 한 거, 예, 그거를 이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dx dt 이게 s b s 인버스의 x 벡터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s 인버스를 곱합니다. 앞쪽에 곱하는 거랑 뒤쪽에 곱하는 거랑 다르죠? 네. 예, 매트릭스는 곱하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앞뒤에 마음대로 그냥 예, 곱하면은 틀리죠. 그래서 S 인버스를 앞에다가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S 인버스라는 거는 지금 타임에 관한 펑션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타임에 대해서는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원래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그러니까 상수 곱한 다음에 미분을 하거나 미분을 한 다음에 상수를 곱하거나 그건 같으니까 상수를 곱하는 액션을 미분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요거는 b의 s 인버스의 x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어떤 뭐 c 벡터라고 주장을 해도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c 벡터다. 물론 이 c 벡터도 타임에 관한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dc 벡터 dt는 그래요. b 곱하기 c 벡터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요거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 미분 방정식은 c 벡터는 e의 bt 그다음에 c 벡터의 어떤 이니셜 컨디션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게 그러면 도대체 e는 뭐냐? e의 bt 이게 매트릭스 아니냐? b가 네, 이거는 뭐다 아는 거지만 그 테일러 시리즈로 디파인이 돼 있어요. bt 플러스 뭐 e 팩토리얼 분의 1에 bt 스퀘어 이런 식으로 예, 3팩토리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요렇게 이제 디파인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왜 나왔냐? 그건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를 다 배우셨을 거고 테일러 시리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거잖아요. EX승이 테일러 시리즈로 하면은 뭐1 플러스 그죠? X 플러스 뭐 E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네, 이건가요? 네. 아마도 그래서 여기 지금 X 대신에 지금 BT를 그냥 대입을 한 거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BT를 대입해 가지고 디파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b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잖아요. 지금 b가 뭐였냐면 b가 2003이었죠. 2003이었는데 그래서 2의 bt 예,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2의 2t승 0 0 예, 2의 3t승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왜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요 밑에 맨 밑에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가볍게. 왜냐하면 이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각계 여파로 따로 논다 그랬죠. x1 컴포넌트하고 x2 컴포넌트가 따로 놀기 때문에 금방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c 벡터가 E의 BT의 C0가 된다는 얘기는 좀 전에 드렸고, 그래서 얘가 E의 2T승, 0, 0, E의 3T승,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그냥 편의상 C10, 뭐 C20, 이렇게 놓을까요? 자, 그러면 X벡터는 지금 S 곱하기 C벡터였었죠? 우리가 C벡터를 S 인버스의 X 벡터로 디파인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2, 1, 1, 1,
자,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C1, C2 이렇게 적죠. 네. 그래서 C1 0가 그 C1 0가 C1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C1 2에 2t 2 1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편의상 뭐 나중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v1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v2가 되겠죠? 이 v1, v2는 뭐예요? 예, A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 우리가 아이고 이게 아니죠. 예,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 dx dt는 a 곱하기 x 라는 미분 방정식을 풀면 항상 정답이 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a의 아이겐 그 밸류가 뭐 람다 1 람다 2가 있으면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의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 근데 정확하게 그 아이겐 그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긴 좀 뭐한 게 왜냐면 여기 지금 요게 달라붙잖아요. 요게 앞에 게 이게 달라붙었으니까 왜냐면 뭐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상수를 곱해서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상수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수가 아니죠. 그죠? 2에 2t 뭐 2에 3t 이거는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아이겐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솔루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니셜 컨디션이 예를 들어서 뭐 1, 0이다 그러니까 X1 컴포넌트만 있고 X2 컴포넌트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니셜 컨디션이 만족이 되게 그러니까 T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X of T가 어떻게 되냐면 EAT에 2, 1 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고요. 뭐 비슷하게 X1 컴포넌트를 주지 않고 X2 컴포넌트가 있을 때 그때의 솔루션은 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당연히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달라져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는 항상 이거라는 거죠. 항상 이 녀석이다. 그래서 여기 C1, C2가 상수가 되는데 그곳은 이제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람다 1이 2고 그거의 아이겐벡터가 2, 1, 그 다음에 람다 2가 3이고 네, 그것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1, 1이었었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페이즈 포트릿을 한번 그려보면 좀 전에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페이즈 포트릿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아이겐벡터 요거를 먼저 그려놓으면 편하죠.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페이즈 포트릿에서는 우리가 페이스 포트릿을 그릴 때 요거 페이스 포트릿이라는 거는 이제 그 x of t의 어떤 자취를 그리는 건데 이걸 그릴 때는 항상 여기를 예, 아이겐 벡터 방향을 그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 방향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1은 2원이니까 기울기가 이 정도 되겠죠. 요거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를 할 게 여기 지금 이 람다 2가 3으로 람다 1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도미넌트 하겠죠. 그렇죠? 아이겐 밸류가 더 큰 쪽이니까
그래서 뭐이 선상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이 선상에서는 지금 발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뭐야 1보다 크니까 그렇죠? 예, 익스포넨셜 람다 t인데 람다가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1보다 큰게 아니군요. 그 양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람다 1이나 이 람다 2가 모두 양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질 때가 있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면 아이겐 밸류가 람다 그쵸. 거기서 따질 때는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등비수열 따질 때왜 등비수열 여러분들이 그것의 행동을 따질 때는 항상 뭘 따져요? 그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죠. 네,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 같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볼 때는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냐 아니냐 예, 그걸로 이제 뭐 수렴하냐 발산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거는 지금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 함수에 이그 익스포넌트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겐 밸류가 그러니까 양수냐 음수냐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수면은 익스포넨셜에 뭐 네가티브 어쩌고 그러니까 뭐 익스포넨셜이 뭐 마이너스 3t 이러면은 이거는 페이드 아웃 하잖아요.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겐 밸류가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컨티뉴어스 타임 다이나믹 시스템에서는 아이겐 밸류가 음수냐 양수냐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거죠. 아,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너무 말을 많이 한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 근데 주의를 할 건,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람다 2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게 람다 1에 해당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노란색 저게 좀 도미넌트하다. 그래서 다른 트라젝토리를 좀 그려보면,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제좀 잘못 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는 트로젝토리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다른 트로젝토리는 어때요? 다른 자취는 슬롭이 누구에 접근하냐면 이 도미넌트한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그 아이겐 벡터에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자, 시어람 9.1.3에서요. 네. Continuous time dynamic system. 책에서는 dynamic call system이라고 했군요. 근데 dynamic system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뭘로 하던 간에 이러한 미분방 정식을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 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x 벡터가 결국은 답이 뭐라는 거예요? 예. S의 예. exponential bt S 인버스의 x0 벡터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S는 뭡니까? 여기 S는 V1 쭉 V2 뭐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VN 그렇죠? N by N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고요. A가 그 다음에 여기 exponential의 BT 예. 이게 뭐냐면은 이건 diagonal 매트릭스죠. 그래서 exponential lambda 1t exponential lambda 2t 이렇게 쭉 해서 exponential lambda nt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항상 답이 나오더라. 예. 그리고 뭐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또 다른 형태로 쓰면은 항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C1에
exponential lambda 1t v1 쭉 더하기 cn의 exponential lambda 2t 아 lambda 2t가 아니군요 2는 제가 스킵했으니까 lambda nt v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lambda n이죠 lambda n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C1이 왜 튀어나왔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 C1하고 여기 뭐 C2하고 CN 이런 것들은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적당히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진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위에 걸 쓰는 것보다는 그 아래 거 요걸 쓰는 게 좋겠죠. 예.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진 경우에 이렇게 대입하기가 훨씬 아래 게 편합니다.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S 인버스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N by N의 그 어떻게 돼요? N by N 매트릭스의 인버스 구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죠. 예,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손으로 못 하죠. 예, 무지하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아래식을 사용을 하는 게 맞고요. 뭐 컴퓨터가 있는 상황이라면 뭐 어차피 예, 매트랩에서 뭐 그냥 인버스 구하라고 하면 잘 구하니까.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discrete time 시스템의 거는 우리가 챕터 7에 했었죠. 챕터 7을 뭐 다 까먹었겠지만 예, 그래서 챕터 7에 우리가 discrete time에 대해서 했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그 difference equation을 다뤘냐면 여기 t 플러스 1 여기서 t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챕터 7에 나오는 t는 뭐예요 이건? 정수죠, 정수. 예, 여기서 t는 정수예요. 자,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었었죠? 예, x 벡터가 예, c1, 그러니까 람다 1의 t 승 v1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람다 1의 t 승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위쪽은 익스포넨셜의 람다 1t 뭐 익스포넨셜의 람다 n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익스포넨셜 람다 1t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 람다 1의 결국 t승이잖아요. 예, 이게 t승이기 때문에 결국 뭐의 t승 이게 아이겐 벡터에 곱해져 가지고 예,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anyway 예,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하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을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어떤 특정한 텀이 fade out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텀이 만약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죽어버렸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람다 1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fade out 했다는 얘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텀이 continuous time 시스템에서 얘가 fade out을 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그냥 람다 1이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하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하고 똑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텀이 페이드 아웃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죽어버린다라는 뜻은 그 아이겐 밸류의 그 레인지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하고 컨티뉴어스 타임하고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용어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 스페이스라는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예, 솔루션 스페이스 어떤 그러니까 of 이 방정식 이것의 솔루션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라는 말을 한다면 이거를 이제 span의 exponential lambda 1t v1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솔루션 스페이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pan 하면은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비슷하게 누가 솔루션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거든. 예. solution space of 요거 discrete time system AXT. 그렇죠? 여기서 t는 정수죠. 여기서는 예. 당연히 위에서는 정수가 아니고요. 여기서 t는 리얼이고 실수고 여기서의 t는 정수죠. 그렇죠? discrete time 시스템이니까 어쨌든 이 솔루션 스페이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span의 예, lambda 1의 t승 v1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죠?
람다n의 T승에 vn 이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중에 솔루션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면은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는데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게 솔루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Example 5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 예,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대각화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over R. 그러니까 over R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밸류들이 다 리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밸류도 아이겐밸류가 리얼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겐 벡터도 그렇죠? 예, 아이겐 벡터도 당연히 아이겐 벡터도 다 뭐라 그럴까요? Rn에 n에 이렇게 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a가 a가 리얼 매트릭스면은 a가 전부 다 리얼이고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리얼로 나오면은 아이겐 벡터들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럴 때 When is the zero state? Zero state가 있는데 올 제로, 네, 그게 stable한 equilibrium solution이 되느냐? Equilibrium 평형 상태의 어떤 solution이 되겠느냐? 근데요, 근데 뭐 이거는 당연히 예, 모든 eigenvalue가 0보다 작을 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zero state로 이렇게 몰려야 된다라는 거죠. zero state로 몰린다라는 얘기는 왜냐면 이게 x of t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c1의 exponential lambda 1t의 v1 뭐 더하기 쭉쭉쭉 이렇게 돼서 이제 cn의 exponential lambda n의 t의 vn 이게 솔루션인데 zero state라는 건 얘가 이제 전부 다 그 0이 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뭔가 이런 이게 x 벡터고 요게 이제 0000 되는 게 이게 zero state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전부 다 fade out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all zero state로 가만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all zero state에서 약간의 perturbation이 있더라도 all zero state에서 약간 누가 좀 이렇게 한 대 때리고 뭐 이렇게 먼지가 좀 쌓이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제로 스테이트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올제로 스테이트로 돌아오는 게 그것이 이제 스테이블한 이퀼리비리움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페이드 아웃 하려면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다 죽어버리려면은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0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Figure 11에 자,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A는 지금 2x2 매트릭스고요. 그럴 때 phase portrait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phase portrait을 그려놓고 있는데 1번 보겠습니다. 자, A번이군요. 네. 람다1이 더 크고 람다2가 크고 자, 둘 다 양수다. 람다1, 람다2가 둘 다 양수고 람다1이 더 크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zero state에서 어떻게 돼요? stable한 equilibrium이 아니죠. 왜냐하면 발산할 테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 그러니까 eigen vector 방향이 v1하고 v2가 오소고날하다라는 guarantee를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책에서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약간 삐뚤름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람다2, 그러니까 아이겐 스페이스 또는 뭐 아이겐 벡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람다1에 대한 방향이라고 하면은 일단 보나마나 이 그 각각의 그 축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돼요? 발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양수니까 아이겐 밸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른 트로젝토리를 그린다면은 어차피 다 발산인데
누가 도미넌트예요? 람다 1이 도미넌트 하니까 람다 1의 슬로프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어차피 발산이긴 하지만 람다 2의 슬로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람다 1의 슬로프를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번. 그래서 람다 1은 0보다 크고 람다 2는 0보다 작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냐? 페이스 플러스를 또 그려보면 일단 방향은 뭐 지금 이렇게 약간 삐뚤게 그리는 식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람다 2고 이쪽 방향이 람다 1. 람다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V1 방향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람다 1은 0보다 크니까 람다 1 방향으로는 이렇게 발산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발산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람다 1 방향 지금 그 방향에다가 어떤 이니셜 컨디션을 놔두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람다 1이 0보다 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람다 2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페이드아웃 한다라는 거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는 어쨌든 그 람다2 쪽에, 그쪽에 있는 그 이니셜 컨디션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페이드아웃 할 테니까 람다1 방향으로, 무슨 말이냐면 V1 방향 또는 뭐 E의 람다1 방향, 아이겐 스페이스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주의를 하실 게, 제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서는 슬로우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아예 그냥 아예 아이겐 벡터 방향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아이겐 벡터 방향을 따라가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여기는 람다 2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페이드 아웃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는 양수니까 얘는 페이드 아웃을 안 하고 계속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근데 람다 1이 더 크니까 얘가 좀 더 힘이 센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람다 2 성분이 죽지 않아요. 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냐면 얘도 익스포네셜 람다 2T인데 람다 2가 양수면 살아남지,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선 달라요. B번에서는 이 람다 2는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람다 2 성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지, 그냥, 그렇죠? 0으로 수렴해 버립니다. 자, C번 보겠습니다. 람다 2가 제일 작고 람다 1도 작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의 페이스 포트릿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 축은 다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잡은 거죠. 예.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이렇게 제가 E의 람다 1 아이겐 스페이스로 썼는데, 뭐 그냥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V1 방향이다, 여기 뭐 V2 방향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 자, 어찌됐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때는 zero state가 stable한 equilibrium이겠죠. 왜냐하면 갖다 놓으면 이게 zero state로 수렴해요. 어느 축이나. 왜 그러냐면 둘 다 0보다 작으니까, 아이겐 밸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로젝토리는 이렇게 어쨌든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것도 들어온다. 그렇죠?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zero state로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두 개의 아이겐 밸류 모두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 포트릿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9.2의 complex case 보겠습니다. 일단 example로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sketch the trajectory, 그러니까 자취를 그려봐라 라는 거죠. 누구의 자취를 그리냐면 c of t, 이거를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이걸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건데요. 그러면 뭐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요? 0.1의 t승에 2의 it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2의 0.1의 t승에 이거 뭡니까? 코사인 t에 i 사인 t 이거 아시죠? 예, 오일러의 포뮬러. 예, i 세타로 주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예, exponential i 세타는 뭐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배우셨을 것 같지만 어찌 됐건 우리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려 보면 t가 0일 때는 얘가 어디 있어요? 예, t에다가 0 대입하면은 exponential의 0승이니까 여기 1에 이렇게 있죠? 아, 제가 1을 너무 가까이 그렸습니다. 여기 하면 안 되고요. 자, 1을 좀 여기 가까이, 여기 원점에 가까이 그립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t가 0일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니까 이 t는 지금 페이즈에 해당되는 거고 위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각도에 해당되는 거고 이 앞에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커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0.1이 양수니까. 예, 그래서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취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사취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 거. 여기는 이제 뭐 실수부. 가로축은 지금 실수부고요. 세로축은 허수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example 2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exponential lambda t가 fade out 하더라. 그럴 때, 근데 여기서 지금 lambda가 complex number다. 그러면 lambda는 어떤 숫자여야 되느냐? 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lambda가 complex number라고 했으니까 얘를 p plus iq 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래서 exponential lambda t가 exponential의 p plus iqt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이건 exponential pt를 앞으로 뽑고, 예, cosine qt plus isine qt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얘가 fade out 하려면은, 자, 오른쪽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른쪽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unit circle 안에서 뱅글뱅글 돌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 반지름이 1인 1에서 가로축이 실수부고 세로축이 허수부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죠, 이렇게 그냥 뱅글뱅글 뱅글뱅글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얘는 페이드아웃을 할 수가 없죠. 페이드아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1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계속 1이니까 페이드아웃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페이드아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는 걸 원하니까. 근데 오른쪽은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페이드아웃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페이드아웃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p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가티브 해야 t가 무한대로 갈때 0으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람다가 컴플렉스 넘버일 때 이런 페이드 아웃 성질이 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죽어버린다라는 거는 람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람다의 리얼 파트, 예,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노테이션 하는 람다의 리얼 파트가 p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페이드 아웃 한다라는 겁니다. Theorem 9.2.4에서,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있다. 벡터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zero state가 stable하다라는 것은 뭐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냐면 real part all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밸류들의 실수부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9.1 섹션에서는 아이겐밸류가 리얼인 케이스만 다뤘는데, 만약에 아이겐밸류가 리얼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haracteristic equation을 풀었는데 eigenvalue가 복소수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도 상당히 흡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real 그 eigenvalue가 0보다 작다, 뭐 이때는 이제 zero state가 stable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complex number가 나올 때도 그러면 stable하냐, 뭐 이게 이제 question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 zero state로 trajectory가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real part인 경우에는 뭐 zero state로 수렴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깥에서 이걸 타고 들어오거나. 근데 어쨌든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트라젝토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스테이블 하잖아요. 어쨌든 뱅글뱅글 돌면서 들어오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건 스테이블 한 건데, 제로 스테이트에서 스테이블 한 이퀼리브리움인데, 이때는 보니까 이 아이겐 밸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복소수면서, 예. 근데 그 실수부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 거는, 제가 왼쪽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 거는 뭐예요? 아이겐 밸류가 그냥 0보다 작죠. 아이겐 밸류가 실수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제로 스테이트로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아이겐 밸류가 복소수이면서 리얼 파트만 이제 음수인 경우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그샘플 3 보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이 벡터 미분 방정식에서 A가 지금 2x2 리얼 매트릭스다. 매트릭스 자체는 예, 리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우리가 뭐 측정을 통해서 하던 간에 예, A에 있는 그 각각의 엔트리들은 다 리얼이에요. 근데 얘가 zero state가 스테이블 하더라, 아니면 뭐 스테이블 하기를 원한다, 네. 이럴 때 trace of A하고 A의 trace하고 determinant는 어떻게 되겠는가? determinant of A, 자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아예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하겠죠. determinant는 다 모두들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씁시다. 예, 그래서 trace하고 determinant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우리 다 했죠, 그렇죠? 예, 2x2 matrix니까, 2x2 real matrix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두 개의 eigenvalue가 나올 것이고, 그게 뭐 둘 다 리얼로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컴플렉스 나오면은 항상 이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하나의 컨주게이트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람다 1, 람다 2가 둘 다 리얼로 나오던지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리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 람다 1이 뭐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iq라면 람다 2는 뭐 p 마이너스 iq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리얼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트레이스는 뭡니까 이건? 트레이스는 2x2 매트릭스의 경우에 람다1 플러스 람다2죠. 그렇죠? 예, 디터미넌트는 뭐가 돼요? 예, 두 개의 아이겐밸류의 곱이 되죠. 예, 이거는 뭐 컴플렉스 아이겐밸류든 리얼 아이겐밸류든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레이스 오브 A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고 람다1 플러스 람다2고 디터미넌트는 예, 두 개의 그 아이겐밸류의 곱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zero state가 stable 하다고 했잖아요. zero state가 stable 하다라고 했으니까 리얼인 경우에는 람다 1도 0보다 작고 람다 2도 0보다 작을 것이고, 그죠? 예. 이 컴플렉스 그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 경우에는 p가 0보다 작겠죠. 그렇죠? 예. q는 근데 이게 켤레로 나오니까 q 플러스 q 그러니까 플러스 iq 마이너스 iq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예. trace of a는 0보다 작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determinant of a는 0보다 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race of a하고 determinant a를 2x2의 경우에 trace of a하고 determinant a가 부호가 이렇게 딱 된다는 걸 딱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이 시스템은 zero state에서 stable하다. stable한 equilibrium point를 갖는다. 뭐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example 4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initial condition을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때 뭐그 이때는 이제 하나의 트라젝토리만 구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니셜 컨디션을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 개의 트라젝토리가 나오는 건 아니죠. 이니셜 컨디션 하나를 주어졌을 때 이때 뭐 솔루션을 구해라 하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좀 좀 그렇죠? 왜 그래요? 트레이스가 얼마예요 지금? A의 트레이스가 0이죠? 3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디터미넌트는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그죠? 예, 10이니까 예,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벌써 어떻게 돼요? 0 스테이트에서 이퀼리비리움이 되는 그런 그 조건이 벌써 안 됐죠? 그렇죠? 왜냐면 트레이스가 0이니까 트레이스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 스테이트에서 이퀼리비리움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0 스테이트에서 이퀼리비리움이 안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zero state로 수렴이 안 되겠다라는 거는 보자마자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 보면 물론 뭐 3 lambda -3 lambda -c 5.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예, A라는 매트릭스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이라고 부르죠. 예, 이거를 계산해 보면 lambda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람다가 i하고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마리가 나오죠. 제 리얼 파트가 보시다시피 예, 음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아이겐 스페이스를 우리가 그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에 i가 있을 거고 지금 2에 마이너스 i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연락에 계산을 해보면 뭘로 나오냐면 그러니까 span에 여기 마이너스 2 뭐 i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 아이겐 벡터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뭐 마이너스 2 i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x 벡터를 바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죠. 그렇죠? s에다가 뭐 exponential, 뭐 bt, bt, s inverse에 여기 x 제로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쓸 수는 있는데 뭐 엄청나게 복잡하죠. 왜냐하면은 이 s가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i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exponential bt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에 it 0 0 2에 마이너스 it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에서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소수가 난무하고 뭐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복소수가 난무하고 정리하느라고 한참 걸리는데 책에서도 보면 이제 정리하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예, 그래서 한참 걸려서 정리된 거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엄청나게 하고 나니까 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여기서부터 당연히 무슨 텀이 나와요? 예. 코사인 t, 사인 t가 나온다라는 걸 바로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아이겐밸류가 복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허수부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허수부가 살아있으면 얘는 오실레이션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람다가 뭐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iq였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솔루션에 exponential pt 텀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예, 코사인 qt 그다음에 exponential pt 그다음에 sin qt 이런 게 이제 항상 나오게 되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보자마자 아 이런 식의 어떤 뭐 솔루션이 나오겠다. 예, 윗줄에 예, 이런 식의 솔루션이 나오겠다라는 거는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어찌 됐건 그래서 이걸 트라젝토리를 그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돈다.
보시다시피 어때요? 아지로 스테이트로 수렴하는 짓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수렴이 안 돼요. 수렴이 왜 안 되냐면은 지금 람다, 그렇죠? 아이겐 밸류의 리얼 파트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0이죠. 그러니까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람다 리얼 파트가 0이면 수렴을 안 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어떤 타원 같은 걸 만들면서 뱅글뱅글 돌고, 만약에 람다 리얼 파트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람다의 리얼 파트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해서 여기 0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람다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다. 근데 람다는 복소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람다가 복소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복소수인데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시작을 하던 간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hase 그러니까 뭐죠 이게? phase portrait. 예. phase portrait이든 아니면 그 trajectory. 그러니까 왜냐면 그 궤도들을 몇 개 모아 놓은 게, 궤적들을 몇 개 모아 놓은 게 이제 phase portrait이니까 phase portrait이든 아니면 trajectory 몇 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